늦은 밤 한 남성이 옷가지에 불을 붙이더니 승용차 아래로 던지고 도망칩니다. 곧이어 차량에선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이틀 뒤 인근의 또 다른 주택가에서도 차량 한 대가 거센 불길에 휩싸였고 골목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차예요, 혹시? 광주 도심을 돌며 잇따라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자신이 사는 집 근처에서 세 차례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남성은 인근을 배회하다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금품을 도둑맞았는데 경찰의 수사가 늦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자기 돈 잃어버린 것을 제대로 수사 안 해주고 무시하고 그래서 아침에 그걸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쇄 방화에 대해서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